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지난 뉴스에서 금융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 기피 문제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기보다 고용 부담금 납부로 책임을 면하려는 기업이 계속 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도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용 기자가 전합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해마다 늘어나 장애인들의 일자리는 더욱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의당 배진규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 4년간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60억 원에 달합니다. 납부액도 2016년 8억 6천만 원에서 2019년 22억 900만 원으로 2.5배가 늘어났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취업 장애인들에게 급여 지원과 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 승인을 받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애인들은 공공기관이 의무고용을 준수하지 않고 부담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영실적평가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을 기피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체는 장려금 등 지원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경영관리에 대한 부담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뭐 부담금보다 더 강력한 조치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단순히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 기획재정부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그 신뢰성과 더 무게감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장애인 고용 정책은 청년층의 발달증진 장애인과 청각, 지체, 고령 장애인의 고용 확대, 장애인에 대한 사회성 기본 훈련과 맞춤 훈련 강화 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서정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와중에도 대전시와 세종시에서 주위 이웃을 돌보는 따뜻한 손길이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정서희 기자입니다. 대전 세종에서는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각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 11월 초부터 시작된 김장 나눔 행사가 대전시 자원봉사협회를 시작으로 각 기관과 기업의 봉사자들이 참여해 진행되었고 세종시 장군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김장과 반찬을 만들어 지역의 독거노인과 소외계층에게 전달했습니다. 저희는 자원봉사연합회에서 주최로 해서 김장봉사에 같이 참여하게 됐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좀 허리도 아프고 힘들지만 나름대로 이런 거를 또 맛있게 해서 또 어려운 분들한테 이렇게 드릴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해 노숙자와 독거노인들에게 제공되던 급식봉사 활동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전 사계절 서리서리 봉사단에서는 거리두기 원칙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해가며 노숙인들과 독거노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이제 좋은 날이 있을 거니까 뭐 그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시는 대상자분들한테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이런 거를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그래야 우리가 건전한 사회 뭐 이렇게 살아나가지 않겠어요? 그런 바람입니다. 올 한 해 온 나라가 어려운 국면에서도 한 대학교에서는 천연 손소독제를 개발하여 기부하는 활동이 있었고 둥글게 봉사단에서는 대량의 마스크를 기부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변화와 흐름에 맞추어 사회공헌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서입니다. 전남 해남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온정의 손길이 전해졌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광주에 있는 한 병원이 지난 6월에 전남 화순군에 이어 전남 해남군에 지난 11월 26일 마스크 1000장과 손소독제 500개 등 코로나19 방역물품 릴레이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의협에 종사하면서 혼자 사시는 독거 어르신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 후로 그분들 진료하면서
사회에 봉사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는 게 제가 꼭 할 일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기부 사업을 비롯해서 병원 내부에서 사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부된 마스크는 해남 보건소와 기관을 통해 보건 취약계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의료진이 독거노인과 의료 취약계층을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 간호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벌어들인 수익은 광주 전남 지역에 있는 의료 취약 지역에 전액 사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가 언제나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힐링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정훈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코로나로 힘들었던 시기에도 자신의 재능과 시간을 사회에 아낌없이 나누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제 마스크 만들느라고 연인들은 1,700명 정도가 고생하셨고 또 끝나고 곧바로 생강청, 봉사활동, 방역활동 등 지속적으로 쉬지 못하고 계속 몸이 지쳤습니다. 영화 관람을 하면서 심신을 쉬고 또 정신적으로 피로를 부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재미있게 영화 관람하시고 의정부시 발전과 자원봉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봉사자들이 달려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떤 곳이라도 밝은 에너지가 넘치는 곳으로 변화됩니다. 그들은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과 같습니다. 이런 그들을 위해 이번에는 의정부시 자원봉사센터 관계자들이 열심을 다해 좋은 시간을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문화데이를 이렇게 자원봉사에서 또 마련을 해주셨는데 의미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봉사하는 사람들만의 그런 어떤 대접을 해주는 느낌, 함께 어우러지는 느낌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과 즐거움이 함께 있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영화관으로 들어선 다양한 연령층의 봉사자들의 모습에는 설렘과 기대가 보였습니다.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서 대접을 받는 사람으로서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인지 모두들 더 여유 있는 기쁨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집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많은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은선입니다. 무럭무럭 자라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건강 지식을 알려주는 교육이 보령시에서 진행됐습니다. 김민재 기자입니다. 어려운 내용이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차분히 경청합니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과일을 썰고 나누어준 컵에 하나씩 눌러 담습니다. 지난달 3일부터 지난 1일까지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관내 어린이를 대상으로 저나트륨 인식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역 아동센터 9개소와 육아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아동이용시설 등 400여 명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양 및 위생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생활 속의 나트륨 이야기 먼저 이론 교육하고 두 번째로 아이들과 함께하는 저나트륨 컵과일 요리 실습 만들기 그리고 또 아이들이 직접 나트륨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 직접 소금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측정도 같이 하거든요. 나트륨 하면 물어보면 나트륨 하면 다 소금이라고 하는데 나트륨이 영양소거든요. 그런 영양소에 대한 인식을 좀 시키면서 나트륨이 영양소인데 많이 먹었을 때 우리 몸속에 발생되는 그런 병들을 또 설명 좀 해주거든요. 이런 교육도 있겠지만 같이 실습을 하니까 좋아하더라고요. 기관에서도 더 좋아하시고 만족도도 높고 그렇게 되죠. 한편 김영호 보령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장은 성장기 아동이 나트륨을 과다 섭취할 경우 천식, 고혈압, 골다공증 등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싱겁게 먹는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전남 순천시가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습니다. 순천시가 지난달 23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소병철 의원과 서동용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전라남도 순천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포럼에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순천시 해룡산단을 마그네슘 소재 부품 산업의 허브로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순천시는 해룡산단을 중심으로 마그네슘 소재 부품 생태계를 완성해 세계 최고의 마그네슘 소재 부품 허브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지역의 문화가 소식 전해드립니다. 양혜웅 작가의 신작 평면 회화 작품이 전남 여수 옥적 갤러리에서 공개됐습니다. 여수 주변 지역을 작품에 녹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소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여수 옥적 갤러리에서는 지난달 20일부터 추상과 구상, 입체와 평면을 넘나들며 다양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양혜웅 작가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여수 예술인촌 입주 작가인 양 작가는 이곳에 머물면서 화폭에 담은 신작 회화 작품 20여 점을 오는 17일까지 선을 보입니다. 양혜웅 작가는 지난 1988년 평면 추상 작품으로 첫 개인전을 연 후 지금까지 추상적인 입체 회화와 야외 설치 조형물을 주로 작업해왔고 이번 전시회에서는 평면 회화로 작업한 옥적 사파리와 새벽의 여인들 등 새로운 작품들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 주제가 옥적 사파리인데요. 제가 여기에 입주한 지가 한 6개월 돼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이 옥적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전시를 했는데요. 입주해 보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조건들이 많습니다. 그림 그릴 수 있는 풍경도 많고요. 그리고 우리 예술촌의 시스템이 굉장히 좋아요. 작품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다 돼 있고요. 또 여기에 뭐 전시장도 이렇게 있고 또 숙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창작 생활하기에 최적의 조건이 다 갖춰진 곳인데요. 이곳 풍광을 정말 오랜만에 사실적인 기법으로 해본 그런 그림들입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 주제가 된 옥적 사파리는 양혜웅 작가가 예술인촌 운동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멘트 동물상들을 보고 붙인 명칭으로 늘 주변 환경에 적응하며 작품을 구상하면서 인간의 이중성과 내적 갈등 등 다양한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작가의 새로운 예술 세계가 돋보이는 이번 작품들은 작가 자신의 끊임없는 변화의 시도와 노력의 흔적이 담겨 있어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이어서 오늘도 한마디입니다. 오늘도 한마디 정경수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중증장애인이나 독거노인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개인소득 3만 불 시대에 살고 있죠. 장애인과 독거노인들이 희망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런 때에 서로가 작은 것부터 관심과 나눔을 실천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는 약자의 인구가 약 1,5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요즘은 장애인들을 위한 많은 시설물이나 장소가 지정이 되어 특별한 배려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시설들이 과연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시설인지가 의구심이 갈 때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장애인 화장실을 한번 보시죠. 깨끗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불편 없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장애인 화장실이나 지하철 시설물이 과연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더 마음을 써서 장애인 단체의 자문만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형식적인 점을 치우치지 말고 많은 예산과 또는 좋은 물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배려하는 마음 쓰는 그 심정, 이런 것이 중요한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앞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주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더라도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내 강사를 활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2월 10일 시행을 앞둔 장애인 고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내부 강사를 활용하도록 하는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수 300인 이상인 사업주로 정했습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사업장 내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근무 요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제도로서 지난 2018년부터 모든 사업주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무화됐습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한국전력기술이 지난달 27일 에너지 전문기술 분야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앞서 양 기관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촉진 방안의 일환으로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장애인 고용 종합 컨설팅 결과를 공유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공단의 컨설팅을 통해 진입 문턱을 낮춰 쉽게 접근하도록 장애 전형 별도 채용 공고문 게시와 지원 응시 자격 완화, 적합 직무 개발 등 장애인 채용의 가능성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 기관은 장애인 근로자 근무 지원 서비스 확대와 장애인식 개선 직장 교육 강화 등 장애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의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2020 장애공감 주간을 12월 1일부터 10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장애공감 주간은 장애 유무를 떠나 서로가 공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인식에 대한 간격을 좁히고자 우리 사이라는 테마로 진행합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 채널 중심의 다양한 이벤트와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한국장애예술인협회에서 장애예술 전문 매거진 이미지 18호를 발간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코로나19로 달라진 장애인 예술계의 언택트 공연과 행사를 다뤘습니다. 이를 통해 온 오프라인으로 펼쳐진 2020 장애인 창작 아트 페어 작품과 한국 장애인 미술의 발자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 예술인 코너에서는 14번째 도전으로 2020 구상 소떼 문학상을 수상한 시인 손성일과 사진작가 안세홍,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한 민요요정 이지원, 선수 무용수, 가수 삼관왕 김남재의 예술 인생을 담아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소식은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비상입니다. 집단 감염이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며 3차 대유행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코로나19가 계속되면 경제와 사회 전반의 침체가 매우 우려스러운 시기인 만큼 우리 모두 연말 모임과 불필요한 외출은 자제하고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하는 등 모두가 잠깐 멈춤 기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